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크라우드펀딩과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메이크업 우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메이크업 우먼트는 메이커들이 다양한 도구와 커뮤니티 문화를 이용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메이크업 우먼트가 산업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연결고리가 바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돼서 성공적인 제품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셜 펀딩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크라우드는 대중들이 작은 자본을 모아서 실제 어떤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투자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식인데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이커, 그리고 이런 메이커들이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들어내는데 연결고리가 바로 시장 검증 체계,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으로 언급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인데요. 이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비글본 블랙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제품 중에 아두이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아두이노는 여러분들 강좌 들으셔도 다 알고 계시죠?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에 오픈소스 그리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시켜서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도하기 빼기 하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기가 우리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그 기저귀 채우는데 기저귀에 수분 센서, 수분 감지 센서를 넣으면 아기가 기저귀를 교체하는 시기를 스마트폰이나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기저귀 교체하시는 타이밍을 놓쳐서 혹시라도 아기한테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 거를 이 IT 기술을 적용해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면은 이거를 쉽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신고 있는 털신 같은 데다가 만약에 이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같은 걸 집어넣으면 노인분들이 이제 자주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져갖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내화에다가 어떤 모션 센서, 이런 자이로 센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 넘어졌을 때,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고 메시지만 알려주더라도 소비자들한테 편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 이쪽에 좌측 하단에 보는 이 아두이노 비슷한 보드에는요, 그 수분 알코올 감지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알코올 감지 센서에다가 술을 먹고 이렇게 후하고 불게 되면 트위터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술 알코올 센서의 농도에 따라서 알코올 센서가 아래는 술의 농도에 따라서 친구들한테 트위터를 보내죠. 아, 나 술 먹었으니까 뭐 운전 못하게 말려줘. 막 이런 다양한 재미난 메시지를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발에다가 아두이노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붙이고 스피커를 달아서 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그런 재미난 제품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픈소스 하드웨어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에 3D 프린터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가지고 만들면 이게 제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3D 프린터로 예쁘장한 케이스를 씌워주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제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입혀서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3D 프린터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 이 3D 프린터는 뭐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근데 이런 특허권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안 됐는데 이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최근에 저렴한 가격의 3D 프린터가 대규모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 그리고 케이스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더 제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가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리고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 생태계를 이용한 이런 제품 개발은 쉽고 재미있고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펜이 있는데요. 이 펜은 여기 카메라가 하나 달려서 자기가 글씨 쓰는 거를 이렇게 모니터링하죠. 모니터링해서 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거를 진동 같은 걸 알려주거나 또는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뭐 어떤 기능을 해주는 그런 거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오픈소스 하드웨어 생태계를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그 앞서 언급했던 에그마인드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증강현실 제품들도 역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그 채널에 바로 작은 공급원인 크라우드 펀딩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차이점, 지금 우리가 아는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몰하고 매우 비슷한 컨셉입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좀 걸려 있죠. 첫 번째는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이 내가 돈을 결제하면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완제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돈을 주고 결제를 하면 그 제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품이 이미 완성돼 있어야 되고 내가 결제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쇼핑몰의 큰 특징인데요. 크라우드펀딩도 쇼핑몰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른 거죠. 크라우드펀딩에 올라오는 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만들다만 제품인데 이 만들다만 제품에 대해서 그 메이커가 올려놓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능을 현재 구현했는데 당신들이 내 제품을 팔아줘서 돈이 모이면 이렇게 제품을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선 결제를 요구하는 게그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다만 제품이기 때문에 펀딩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품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제품이 이렇게 개발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쇼핑몰과 크라우드 펀딩은 동일한 컨셉인데 제품이 완성돼 있지 않고 배송을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 개척 정신이 좀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미국 백인들이 이렇게 많이 펀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큰 성공 사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킥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 성공 사례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이미 조단위가 넘어섰죠. 뭐 인디고고 같은 경우에도 유럽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하고 접목이 돼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이런 프론티어 정신의 이런 구매를 선뜻 세상에 없는 제품에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국 경우에는 그 금액이, 펀딩 금액이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스브러시, 에그마인드 같은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또는 소셜 펀딩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은 공급원을 통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몇몇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입니다. 킥스타터에 올라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시네파이 캠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터 그리고 몇몇 기구를 이용해서 DSLR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카메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온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펀딩에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아는 DSLR 카메라는 보통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요쯤에 어떤 마크가 필요하죠. 뭐 니콘이나 캐논, 소니 같은 이런 그 카메라의 그 가치를 증폭시키는 브랜드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런 브랜드를 일으키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 펀딩에는 실패했습니다. 목표 금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세상에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든 메이커는 이 제품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제품의 영감을 받아서 다른 활동을 또할수 있는 지원자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 뷰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 OLED 액정을 갖춘 초소형 아두이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아두이노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기획한 개발자는 액정이 달린 아주 작은 아두이노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크로 뷰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프로토타입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6,972명이 57만 달러를 모아줬고요. 이 돈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화면이 달린 아두이노로 39.95달러에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 올라온 아주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제품이 있는데요. 스마트 띵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IoT를 위한 게이트웨이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몇몇 프로토타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미래 제품에 대한 CG로 만들어진 영상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인 킥스타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5,694명의 고객이 120만 달러를 모아줬고요. 이렇게 모아준 제품을 바탕으로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 후에 삼성전자는 이 회사를 2천억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씽이라고 하는 회사는 킥스타터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그런 제품이죠. 근데 비슷한 시점에 더 큰 성공을 한 제품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 2012년도에 올라온 비슷한 시점의 제품인데, 아까 스마트씽보다 며칠 더 빨리 올라온 제품인데요.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뭐 CG 같은 걸로 아주 멋있는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9,522명이 240만 달러가 넘는 큰 금액을 모아줬습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수준에 머물던 이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가상현실 이런 제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고요. 불과 2년 후에 페이스북이 이 회사를 2.5조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즉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왔던 프로토타입의 아주 어떻게 보면 허술한 제품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계기로 조단이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들의 과감한 베팅과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 시대에 있어서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장에서 선 구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품의 그 고객들의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미 조단위 성공 사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라우드 펀딩과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메이커 무브먼트가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열풍이 지금 불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다양한 크라우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이커들이 만들어낸 단순한 제품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중요한 채널이죠. 이번 시간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적인 목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시대에 미래 직업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작은 공급원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산업, 그리고 우리가 접해야 될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메이커 오브 우먼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미래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